죄송합니다. 아니 프로파일러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제가 오늘의 조사 대상을 낱낱이 파헤치느라 이발하셨네요. 늦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야. 이 빠릿빠릿한 몸짓으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되게 느린데 뭘 빠릿빠릿한가? 이분은 말보다 더 빠른 게 춤이죠. 오늘의 프로파일러 JBJ 김동현.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군가? 아 오늘의 조사 대상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선 전화. 연예계 특별 조사 대상을 수원 하라 아방자에 이어 스크립을 점령한 배우 유선 씨와 함께 합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유선처럼. 유선처럼. 오셨어? 아, 앉으시죠. 앉으시죠. 예. 아,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시네요. 만만치 않으시고 고우신데. 저요? 네. 아, 요즘 저 괜찮죠? 만약에 저인데요? 자,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의 조사 대상. 유선전화님 맞습니까? 유선전화님 맞습니까? 유치해요? 유치해요? 원래는 네. 왕씨여가지고 사실은 왕뚜 막 이런 걸로 많이 본명이 왕유선입니까? 네, 원래 왕씨예요. 근데 왜 유선으로 활동을 하죠? 근데 그때 제 소속사가 그 전지현 씨 소속사였는데 전지현 씨가 또 성을 바꾸고 그 이미지가 또 너무 핫해졌기 때문에 너도 바꿔보자. 왕자 빼고 한결 유해진 이름 유선으로 배우 활동 시작. 2001년 단막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랑을 통해 데뷔. 때론 친근하고 편안한 연기로 때론 미스터리하고 반전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명품 배우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올해로 벌써 18년 차 베테랑 배우입니다. 데뷔가 2001년? 네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 연기 전공이었으니까 학생으로서 계속 오디션을 보고 노크는 했는데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크를 노크를 하고 다니셨다고요? 네, 계속 노크를 아, 옛날 스타일 아닙니까? 자동문이에요. 요새는 지문인식이나 네, 그렇죠. 옛날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림이 드러나죠? 친하네. 첫 번째 혐의 바로 스릴러 중독 혐의입니다. 요즘 우는 애들한테 유선 언니 온다 하면 툭 끊는다는 툭 끊친다는 그런 소리. 누가 만든 소리야?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또 유선 씨가 늘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약간 뭐 반전이 있다거나 좀 뭐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물? 좀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미스테리한 그런 캐릭터. 네. 대중들의 반응에서는 어떤 게 좀 반응이 좋았나요? 검은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담아두고 계시더라고요. 검은집을 제가 못 봐가지고 검은집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그닥 무섭진 않아요. 그 시절에는.